4과목 마지막 장, 마지막 섹션입니다. 기억장치 관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단 주기억장치 관리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는 CPU가 접근해야 할 데이터를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꺼내서 접근하고 운용하는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보조기억장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SSD 또는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고요. 주기억장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램, 메모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보조기억장치는 속도가 좀 느리지만 용량이 크고 저렴하고요. 주기억장치는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작고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주기억장치의 공간이 더 작기 때문에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반입 전략은 데이터를 언제 주기억장치로 옮길 건지 반입할 건지 적재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구 반입 전략과 예상 반입 전략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요구할 때 또는 예상해서 반입을 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배치 전략이 있어요. 배치 전략은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의 어떤 공간에 위치시킬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이 있습니다. 최초는 가능한 공간 중 첫 번째 공간, 최적은 여유 공간을 가장 적게 남기는 공간, 최악은 여유 공간을 가장 크게 남기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여유 공간을 단편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볼 거예요. 아래에 표를 보면은 10KB의 데이터를 배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되어 있죠. 메모리 공간이 총 4군데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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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 요놈은 이미 사용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간 중에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공간은 퍼스트 핏, 최초 적합입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 중에 가장 첫 번째. 대신에 여기서는 2KB의 단편화가 발생이 되죠. 다음, 요 세 번째는 베스트 핏이에요. 단편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워스트 핏이죠. 단편화가 제일 크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스트 핏에서도 단편화가 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건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어느 부분에 할당을 해야 퍼스트고 베스트고 워스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교체 전략인데요. 주기억장치의 모든 영역이 이미 사용 중인 상태에서 항상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꽉 차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존 데이터 중에 어느 걸 교체했었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다음으로 주기억장치 할당 기법이 있어요.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어떻게 할당할 건지에 대한 기법입니다. 연속으로 할당하는 기법과 분산해서 할당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일 분할 할당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단일이죠. 한 명의 사용자만 사용하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영역이 낭비될 수 있고 큰 경우에는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버레이예요. 오버레이는 겹친다는 뜻이죠.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기법인데 공간이 부족해지면 불필요한 위치에 있는 메모리를 중첩시켜서 적재를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스와핑 기법인데 스와핑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각을 교체하는 형태인데 아래쪽에 스와핑은 프로그램 자체를 교체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스왑 인과 스왑 아웃이 있는데 인은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로 들어간다 그래서 스왑 인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아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다중 분할 할당 기법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편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주기억장치에서 공간의 할당 및 반납에 따라서 공간들이 조각나서 그 공간을 쓰지 못하는 형태, 이거를 단편화라고 하는데요.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라고 있죠. 내부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할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공간에 이 정도를 쓰게 된 거죠. 이만큼을 할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남죠? 내부에. 이걸 내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단편화는
이 프로그램의 크기가 커서 아예 할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만한데 실제 공간은 요만한 거죠. 그러면 얘는 이걸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얘가 외부 단편화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단편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통합과 압축이 있는데 어쨌든 공간을 합치는 거거든요. 통합이라는 거는 서로 붙어있는 공간을 합치는 거고요. 압축은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을 합치는 겁니다. 구분이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정분할 할당 기법이라고 있네요. 주개역 장치의 사용자 영역을 여러 개의 고정된 크기로 분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행할 프로그램의 크기를 미리 알고 있어야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단편화 발생으로 인해 주기역 장치의 공간 낭비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가변이죠. 가변은 당연히 필요한 만큼만 영역을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변이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페이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가상기억 장치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도록 할게요. 가상기억 장치라는 거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가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예요. 이걸 쓰는 이유는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이렇게 사용했을 때 속도가 좋아진다고 하면 주기억 장치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주기억 장치를 쓰는 이유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고 보조기억 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보조기억 장치는 느리지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는 건데 이 느린 기억 장치를 가상으로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훨씬 더 많은 주기억 장치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와핑 기법에서 발전이 됐다고 나와 있고요. 연속 할당 방식에서 발생하는 단편화 앞에서 다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두 개가 확실하게 설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페이징 기법은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로 나뉜다. 세그멘테이션은 다양한 크기의 논리적인 세그먼트로 나눈다. 라는 부분. 그리고 페이징은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고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은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는데 외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세그먼트로 나눈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 논리적인 세그먼트 위치를 파악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쪽에 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와 상대 주소를 이용해서 실제 물리적인 주소를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같이 좀 봐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죠.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논리 주소쌍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1번 세그먼트에서 150만큼 떨어진 위치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시작 위치가 700이니까 여기에 150을 더한 위치, 850이 현재 접근하고자 하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잠깐 봤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종류별로 특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페이지 부재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페이지 교체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프레임이 비어 있을 때 차례대로 페이지를 적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지 프레임이 이렇게 세 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가 페이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는 여기에 기록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여기에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페이지가 기록됐죠. 이 페이지가 기록된 이유는 이 페이지 프레임에 해당 페이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3번, 5번 이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페이지가 3, 7, 2, 4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3번 페이지를 쓸 거예요. 보니까 3번 페이지가 있네요. 그러면 그냥 얘를 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7번 페이지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페이지 프레임에 7번이 없죠. 그러면 이 7번을 여기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방금 페이지가 페이지 프레임에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페이지 부재입니다. 페이지가 없다. 부재중 할 때 그 부재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페이지 부재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페이지에 공간이 남아서 페이지를 할당할 때는 차례대로 적재를 하면 그만인데, 꽉 차 있을 경우에는 이 나머지 페이지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거냐, 어느 페이지를 교체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OPT라고 되어 있습니다. Optimal. 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한다고 써 있습니다. 페이지 부재 횟수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시 말고 공식을 알고 계시면 돼요. 페이지 참조 횟수와 부재 횟수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지 적중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낮은 걸 교체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IFO예요. 이 FIFO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자주 보죠. 가장 먼저 적재된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쉽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참조 페이지가 1331524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거를 하나씩 참조를 해야 돼요. 페이지 프레임에 있으면 참조를 하면 되고요. 없으면 페이지 불재죠? 없으면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프레임이 세 칸이 있어요. 여기에는 일단 비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페이지 1을 참조하려고 했더니 당연히 아래쪽이 비어 있었겠죠. 그래서 부재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 결과예요. 3도 마찬가지죠. 3도 사용하려고 보니까 페이지 프레임이 없네요. 발생하고요.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 또 3을 참조하려고 봤더니 이번엔 있죠. 그러면 페이지 부재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3을 사용하죠. 자, 그 다음 1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부재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은 5입니다. 5는 페이지 프레임이 없죠. 그러면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고 5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 핵심이죠. 페이지 프레임이 이제 꽉 찼어요. 이 꽉 찬 상태에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했을 때, 없는 게 있을 때 이걸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가장 먼저 적재된 페이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재된 순서를 볼까요?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요. 얘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요 1번을 없애고 4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일단 순서가 1, 2, 3에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얘가 1이고요. 얘가 2고 얘가 3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요 3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 부재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4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뀌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장 먼저 할당된 게 뭔지만 체크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지 부재가 몇 번 발생을 하냐, 또는 요 FIFO의 기법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페이지 프레임에 존재하게 되는 페이지들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파악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다음은 LRU입니다.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 페이지마다 스택을 두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택을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이 참조 페이지를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실제로는 숫자일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프레임이 세 칸인 경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A 일단 없죠? 발생하고요. R 일단 없어요. 발생하고요.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넣었어요. 넣고요. 자, 그리고 R은 있어요. 그리고 A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A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사용 안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용 안 했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들어오거나 교체되는 동안 두 번 정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E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R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서 한번 사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스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쌓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R은 여기서 사용했지만 넘어가서는 한번 사용을 안 했죠. 그러니까 1로 증가가 되는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C입니다.
C는 없으니까 부재 발생하고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용 안 된 페이지들은 스택을 1씩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1, 0에서 1 이렇게. 자, 그 다음은 B인데요. 이미 꽉 차있는 상태예요. B를 사용하려고 봤더니 페이지 프레임에 B가 없어요. 요걸 기준으로 봐야겠죠? B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B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라는 건데 스택을 보시면 됩니다. R이 가장 사용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요 R을 없애고 B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사용이 또 안 된 건 뭐예요? A죠. 그래서 새로운 K를 집어넣을 때 부재 발생을 하면서 A를 없애고 K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상태에서 또 보는 거죠. B는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은 하지 않고요. B의 스택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LFU입니다.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한다.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는 사용 횟수가 많아서 교체되지 않고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빈도입니다. 빈도.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는 NUR이네요. NRU랑 비슷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죠? 키워드도.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다.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는 향후에도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LRU에서 나타나는 시간적인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최근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페이지마다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가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참조 비트는 말 그대로 호출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호출이 안 됐을 때는 0이고 호출이 되었을 때는 1입니다. 변형 비트는 말 그대로 페이지 자체가 변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페이지가 변형되지 않았을 때는 0이고요. 변형되었을 때는 1입니다. 그러니까 호출과 변형이 되면 1로 바뀌는 거고 이 1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참조도 안 되고 변형도 안 되는 애가 가장 우선순위로 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만 된 애가 그 다음이고 참조만 된 애가 그 다음, 그 다음에 변형도 되고 참조가 되면 제일 마지막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SCR인데 FIFO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주기억 장치에 있던 페이지 중에 FIFO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있을수록 교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오래 있는 애들 중에 자주 사용되는 애들은 교체를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관리 방식입니다. 용어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우선 페이지 크기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와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워킹셋이라든지 로컬리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아래쪽에서 좀 볼 거니까 이걸 일단 넘기고 페이지 맵 테이블을 좀 볼게요. 맵 테이블 크기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맵 테이블 크기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테이블 크기가 상승한다는 것은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개수는 많아지겠죠. 작게 쪼갰으니까요. 그래서 이 각각의 맵핑에 대한 정보가 맵 테이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라든지 입출력 속도가 저하된다는 소리고요.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에는 맵핑을 해야 되는 페이지 자체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크기가 감소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맵핑 속도라든지 입출력 속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워킹셋과 로컬리티는 아래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로컬리티를 먼저 보죠. 구역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참조하게 되는 특성. 어떤 지역에 있는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참조한다.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이 있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접근되는 형태고요. 공간 구역성은 말 그대로 특정 공간의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킹셋은 특정 단위 시간 동안만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워킹셋을 주기억 장치에 상주를 시킴으로써 페이지 교체 및 부재가 줄어들어서 메모리 관리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 단위 시간 동안만 자주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부재 빈도가 나와 있어요. 페이지 부재율에 따라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페이지 프레임의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이 부재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페이지 부재 빈도입니다. 부재 빈도가 많거나 적으면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끔 프레임의 수를 늘린다, 줄인다, 뭐 이런 얘기죠. 요건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다음은 프리페이징. 프리는 미리 준비한다라는 개념이죠. 예상되는 모든 페이지를 한 번에 적재한다. 그래서 초기에 과도한 페이지 부재를 방지하기 위한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교체 전략이었고요. 다음은 스래싱입니다. 스래싱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많아지는 거냐면 수행 과정 중에 페이지 부재가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교체하는 시간을 총 합쳐보면 처리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래싱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유지해야 된다. 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파일 설계 또는 파일 편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일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순차 편성입니다. 말 그대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기록합니다. 일괄 처리에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죠.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 밀도가 좋고 파일 이후 처리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만 해두고 어떠한 추가 변경, 삭제 등을 하지 않는 백업 등에서 사용되는 형태예요. 탐색의 속도는 빠른 편인데 순차 탐색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 보셨죠? 효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 편성입니다. 랜덤 편성이라고도 하고요. 직접 편성이라고도 해요. 임의 편성이라고도 하고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어찌됐건 랜덤 편성은 일정한 순서가 없이 임의로 랜덤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싱, 해시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보관된 데이터의 위치에 따른 처리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시 탐색 공부할 때 시간 복잡도가 5, 1이었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랜덤 편성의 특징, 해싱을 통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직접 편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신 이 키 변환에 의한 지연 시간이라든지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시 탐색 공부할 때 봤던 내용 그대로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은 색인 순차 편성이에요. 색인 순차 편성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기록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여기가 이제 순차죠. 그 다음 저장 데이터에 대한 색인 인덱스를 구성해서 랜덤 처리와 일반 순차 처리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색인 순차 편성이에요. 색인 구역과 기본 데이터 구역, 오버플로우 구역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보면 색인 구역은 말 그대로 목차, 인덱스를 구성하는 영역, 기본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편성되는 영역,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인덱스 등을 통해서 편성될 추가 데이터가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죠. 넘치거나 할 때, 그럴 때 별도로 보관하기 위한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세 가지 구역이 있는 거고요. 색인 순차 편성의 특징, 융통성, 별도의 공간 필요, 그 다음에 처리 횟수가 많아질 경우에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편성, 주기적으로 재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번째로 디스크 스케줄링입니다. 일단 디스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디스크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줄임말인데 디스크 드라이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크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트랙과 섹터, 그 다음에 실린더, 액세스암, 디스크 헤드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여러분들 요즘에 레코드판으로 음악 듣는 거 아시죠? 레코드가 이런 식의 레코드판이 있죠. 이 레코드판에 이렇게 생긴 거 뭐 하나를 올려두죠. 그리고 여기에 바늘 같은 게 있어서
얘를 이렇게 올려두면 요 원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자, 요게 디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트랙이라고 되어 있죠. 이 디스크를 보시면은 미세하게 동심원 모양으로 홈이 굉장히 많이 파여져 있어요. 그걸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랙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음악이 나오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섹터는 얘를 피자처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하나가 섹터가 되는 겁니다. 실린더는 모든 디스크의 특정 위치에 트랙에 대한 논리적인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는 정면으로 봤을 때고요. 약간 측면으로 보게 되면, 디스크 드라이브는 이런 원판이 아래쪽에 여러 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 밑에 하나가 더 있고, 밑에 하나가 더 있고, 밑에 하나가 더 있어서, 요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한 축을 통해서 고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Access Arm이라는 건 요거예요. 요거 길다란 거. 이 Access Arm이 이 판마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판마다 존재하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짝 바늘 나와 있던 부분 있죠? 여기는 실제로 바늘이 있진 않겠지만, 이 끝에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헤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실린더라는 건 뭐냐면, 이거 트랙이 있다고 그랬죠? 일정 트랙 부분을 세로로 이렇게 집합을 모았을 때, 요놈을 실린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의 트랙에 대한 모든 디스크의 집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요만큼이라고 하면 그 아래에도 요 부분, 그 아래에도 요 부분, 그 아래 디스크도 요 부분 해가지고 그 부분만 모아놓은 걸 실린더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실린더가 왜 필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 액세스암이 액세스암끼리 고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요놈이 요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액세스암들도 다그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실린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읽기가 빨라요. 왔다 갔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그러는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충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데 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의 한 종류로서 기억 장치 중 가장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도 봤듯이 물리적인 장치를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느린 거죠. 처리 속도가 빠른 CPU의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스케줄링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것도 속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자, 이 디스크 접근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공부했다고, 실린더 뭐 이런 걸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크 타임을 먼저 볼게요. 액세스 암이 헤드의 위치를 특정 트랙으로 이동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왼쪽처럼 생긴 디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여러 가지 원을 그린 게 트랙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값이 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 위치. 자, 그렇게 되면 액세스암 끝에 달린 헤드의 위치를 요 트랙 라인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액세스암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안쪽에서 두 번째 트랙을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 트랙에 액세스 암의 헤드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바꿔주는 얘가 헤드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요. 이 상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게 시크 타임이고요. 로테이션 타임은 실제 이 디스크 판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판이 돌아가면서 이게 돌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서 요 액세스 암 위치에 딱 이렇게 위치를 하게 돼요. 판이 돌아가니까요. 요걸 로테이션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드가 이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읽어서 주기억 장치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걸 트랜스퍼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타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액세스 암이 움직이는 시간이 시크 타임,
디스크판이 움직이는 시간이 로테이션 타임, 그 다음에 트랜스퍼 타임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FCB입니다. FCB는 파일 컨트롤 블럭이라고 있어요. 비슷한 게 PCB가 있었죠. PCB는 프로세스 컨트롤이었어요. 운영체제가 특정 파일에 접근할 때 파악되어야 할 파일 관리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FCB는 파일 디스크립터라고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파일이 실행될 때 주기억 장치로 옮겨진다 라고 되어 있죠. 정보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레이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이드는 다수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드라이브처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디스크의 접근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레이드 0부터 1, 5, 0 플러스 1, 1 플러스 0 여러 가지가 있죠. 각각 특징이 나와 있는데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속도 향상, 안정성 향상, 뭐 안정성과 효율이 뛰어남, 요 정도만 체크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크 스케줄링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은 몇 가지, 여섯 가지였나요? 정도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FC, FS입니다. 보통 F는 퍼스트예요. 입출력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하고 공평하지만 디스크 헤드의 이동 방향이 바뀌어서 진행되므로 비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판이 돌아가는 시간이랑 액세스암이 움직이는 시간,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간 이렇게 있었잖아요.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는 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액세스암이 움직이는 건 물리적인 장치 자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헤드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놓고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현재 헤드의 위치는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트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트랙을 4개밖에 안 그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 트랙은 200개 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트랙이 0번 트랙이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트랙이 200번 트랙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199번 트랙입니다. 0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현재 액세스암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 이 중간 지점이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에서 지금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입출력 요청이 90, 180, 50, 70, 20, 40이라고 돼 있죠. 그 순서대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 갔다가 90 갔다가 다시 180으로 갔다가 다시 50으로 갔다가 70으로 갔다가 20으로 갔다가 40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세스암이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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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요 액세스암이 많이 움직일수록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충 아시겠죠? 넘어가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STF입니다. 가장 가까운 트랙, 헤드에서, 헤드 기준입니다. 항상 현재 헤드에서 가장 가까운 트랙의 요청을 먼저 처리한다. 시크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액세스암이 움직이는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처리량이 극대화된다. 다만 응답 시간의 편차가 좀 커지고요. 안쪽이랑 바깥쪽, 이쪽이죠? 안쪽이랑 바깥쪽 트랙의 요청에 대한 기하 현상이 무한 대기 현상이죠?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100과 90, 50, 120, 220, 40까지 나와 있는데 한 번에 일단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것부터 100에서 가장 가까운 건 90이죠. 90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90을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거 120이죠. 50이 아니라 그래서 120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0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거 50이죠. 그래서 50을 진행하고요. 50에서 가장 가까운 게 40이니까 40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이 20이니까 20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200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200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에 들어와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수행이 되죠.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장점,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캔입니다. 현재 디스크 헤드가 진행되는 방향에 있는 요청을 전부 처리한 다음에 반대로 가는 건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요청이 없어도 진행 방향의 마지막까지 일단 진행을 한 다음에 거꾸로 갑니다. 일단은 정점을 찍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엘리베이터 기법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림을 또 봐야겠죠. 일단 위치는 무조건 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출력 요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걸 다 체크해 보면은 여기가 90이고요. 여기가 70, 여기가 110이고요. 여기가 120이겠죠. 여기가 170, 그 다음에 5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안쪽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로 가기 시작한 순간 여기에 있는 건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30까지 처리하면은 더 이상 처리할 게 없는데 일단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가요. 자,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스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을 쭉 다 스캔한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서큘러 스캔, C스캔이라고 합니다. 스캔에서 C가 붙은 거죠. 항상 바깥쪽 트랙에서 안쪽 트랙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스캔 도중 추가되는 요청이 있더라도 이전 요청을 일단 모두 처리한 뒤에 처리된다고 되어 있죠. 스캔보다는 조금 더 균등한 시간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왔다 갔다 액세스 암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효율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한번 보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쭉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맨 끝으로 가서 다시 순서대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순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C가 붙은 거예요.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 처리되면 다시 바깥쪽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가면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비효율적이지만 균등한 시간 분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냥 룩이 있고요. C룩이 있습니다. 스캔을 룩으로 바꾼 거예요. C스캔에서 스캔을 룩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룩에 대한 특징을 보는 겁니다. 여기의 특징은 끝까지 안 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진행 방향에 요청이 없는 경우에 양 끝단까지 가지 않고 바로 방향을 전환해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헤드 이동 시간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꺾이기 전에 현재 진행 방향에 대한 트랙에 요청이, 추가 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원래 스캔은 어땠냐면 이렇게 갔다가 끝까지 찍고 다시 넘어가는 형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졌죠. 아래쪽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C룩은 이렇게 갔다가 끝까지 찍고 나서 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 끝까지 찍는 부분이 없어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